존경의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연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기에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가 백로였죠. 이제 찬이슬이 내리는 백로인데도 아직도 날씨가 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곡식을 익히기 위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절기를 느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뭐라 해도 이제 무더운 여름처럼 지나갔고, 이제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백로가 어저께 지나갔습니다. 날씨도 산산해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전우들, 이제 지금까지는 입으로만 떼었지만 이제 몸으로 떼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이하종 회장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우리 전후 방송의 목표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하종 회장을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하종 회장이 뭐 감정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하면은 이제는 좀 뭐랄까, 완화해서 이왕이면 좋은 말도 좀 좋은 말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뭐 그냥 좀 말을 좀막 했다 할까, 좀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하종 회장이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참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대일로 만나보면은 너무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좋기 때문에, 각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월남에 같이 갔던 생각을 하면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제가 월참에 우리 이하종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월참에 같이 여행을, 그때 같이 여행이 아니고 이제 제왕 군인의 상호 업무 협력이었죠.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인데, 단지 이제 제가 수차 이야기하지만은 좀 우리 전우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의 빙땅 또 이런 말 하면 또에좀 기분 나쁘죠. 하여튼 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명예보다 돈. 명예는 뭐 아주 헌신착취를 버려버리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구나. 내가 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자 설득이 될 사람도 통할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 내가 그냥 바로 한몇 개월, 한 3, 4개월 같이 교류를 하다가 그냥 제가 와버렸어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와버렸는데, 어떤 전우들은 뭐 제가 뭐 변질을 했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변질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없어요. 오직 전우들을 위해서, 전우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 보고 그런 거지. 그뭐 제가 무슨 뭐 저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그따구 말을 하면 제 자존심에 관한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시려면 나도 함부로 하지만 저는 또 만만치 않은 전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야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이하종 회장은 상처를 받겠구나, 많이 받겠구나. 특히 나는 또 이게 말을 좀 세게 하죠. 그래서 좀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단지 우리 이하종 회장이 좀 물러나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그이 정도에서 물러서시고 전우들 위해서 좀 깨끗이 물러주면 좋겠는데, 이게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끝장을 보면은 취해집니다. 취해져요. 그래서 우리 잠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하종 회장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또 나오네.
저는 보훈부에 대해서 우리 보훈부 장관이 너무 우리 그 월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을 위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하종 회장이야 뭐 이왕 뭐 포기 그동안에 5년간이나 지금 회장하면서 그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지만은 그 보훈부 장관한테는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보훈부 장관도 이게 기대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보훈부 장관에 대한 걸 오늘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보훈부의 그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훈부 장관이 직무유기에 대한 걸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전우들의 우리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우들의 목소리 이걸 잠시 읽어드리고 우리 2시간 전에 월참 중앙에는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참전수당 대통령 공약 2배 이상 왜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원인 분석을 해보았는가. 첫째 문제는 해당 능력 부족. 능력 부족이 아니고 관심 부족이에요. 이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전우들에서. 이 양반도 내가 6급 뭐 이하인가 1하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전우들이 월참에는 등급이 있는 사람들 월참 회원하면 안 돼. 둘째는 그 고엽제 등급 받은 고엽제 회원들이 단체 탈퇴란 편법으로, 원래 그 고엽제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월참에 들어오면 안 돼. 근데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원들 모집하다가 뭐 사람 모집이라고 하니까 그냥 고엽제하고 월참하고 막 섞여버려가지고 지에 가보니까 뭐 고엽제가 판을 치고 있더라고. 거의 고엽제가 더 많아. 그 우리 월참보다. 월참은 몇명안 되고. 등급받은 고엽제 회원들이 단체 탈퇴란 편법으로 단체 탈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체 탈퇴란 편법인데 원래는 고엽제 등급을 받은 사람은 월참 회원이 될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고엽제 모여서 단체 탈퇴한 사람은 회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월참 회장, 전국 지부장, 해직자가 거의 다 고엽제나 저 같은 경우는 상인데도 지금 월참에 가입돼 있잖아요. 이렇게 월참에는 저기 월참자만 그야말로 상인이나 고엽제가 우리가 병급 허용이 안 되듯이 병급 규제되듯이 규제하듯이 이것도 병급이 규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월참자라 하더라도 상이나 고엽제는 여기에 정회원이다만 정회원은 안 되고 그냥 준회원으로서 되더라도 또 정회원 되더라도 원래는 그 이제 회직자가 되면 안 돼. 회직자가 되면은 회장 지회장이나 뭐 대의원이나 뭐 이런 회직자 지부장 회장 총회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저같이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런 참전수당과 관계없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월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일반 아주 누가 잘 썼어요. 일반 참전자 예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걸 내가 말 자꾸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오늘 해줘서 예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 전내 방송에 몇번 했을 거예요. 요구하고 해결하려면 순수 등급받지 않은 참전자들만 해직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이제 뭐 늦었죠. 이제 와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갑자기 바꿔지겠습니까? 어렵지만 하여튼간에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현 체제에서는 참전자 예우 향상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뭐 말은 말씀인데 현실성이 없어요. 25년도 참전 수당 인상은 현 조직으로는 3만 원 인상이 확실하지 않나 판단되며 참전 미망인 수당을 미망인 승계하려고 중앙에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42, 45만 원 70%로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50만 원에 70%를 한대도 5, 7, 35, 35만 원이니까 뭐 45만 원, 한 30만 원 정도. 70% 생활에 도움이 돼서 그 30%라도 70%라도 말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죠. 30만 원이라도 안 주는 건100% 낫죠. 이건 미봉 책임이며 참전자들 예우가 우선되고 이후 수당 승계가 되어야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등급받은 참전자와 미등급 참전자들과 전쟁 수준으로 투쟁이라도 해야 월참 중앙회가 정상 운영이 되자 확신합니다. 이 엄원영 전우가 옮긴 글인데 엄원영 전우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전화한테서 받은 글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갔나? 그 위에 있구나. 내 앞에 와 있는 장벽이라, 이큰 벽도 내가 만들었고, 벽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도 자신이다. 전우 여러분,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 80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고, 좌우 가릴 때도 아니며, 울산에 누구야, 이거 이인순 전우가 올린 걸 내가 올렸는데요. 부문단체장들이 할 일이지만, 월참 회장은 자기 코가 석자, 기대할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정도 전우와 9월 25일, 오후 3시, 이현주 의원 3시 30분에 김태선 의원과 미팅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선친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이시고, 이현주 의원님이 우리의 아픈 곳을 잘 아는, 이현주 의원이 전에 내가 몇번 말들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온 사람이, 말만 하지, 행동이 안 따라온 사람이 있대. 제가 안 따라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가면은 뭐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이현주 의원 3시 30분에 김태선 의원과 미팅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선지, 이현주, 우리 아픈 곳을 잘 아는 김태선 전 의원은 송철우 시장 정무비서 시절 내가 직간접으로 몹시 귀찮게 했죠. 보훈의 달 선물 없애고 보훈 명예수당 올려받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우리에게는 고마운 분입니다. 같이 가실 분은 25일 2시까지 국회 정문에 오시든지 연락해 주세요. 25일 3시에 만나니까. 근데 뭐, 이 정도, 여기 가실 분들은 가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가서 사진 뭐좀 찍고, 동영상에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안 갑니다. 저는 이런 데 뭐, 가봤자, 젊은 어린애 같은 연주, 뭐, 여자한테, 뭐, 또, 이뻥 치는 소리 듣고 앉아있을 그런 형편도 아니고, 내가 그 김태선 의원은 잘 모르지만은 다음에 한번 내가 검색을 해보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가서 그 취재를 해주면 좋긴 좋죠. 취재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날 필요하면 그날 갈수 있고,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이현주 의원은 별로,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한번 찍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봐서 한번 참여를 할까 싶은데요. 그래 어떨지, 9월 25일 아직 뭐, 아직도 한 뭐, 20일 남아 있으니까, 18일 뭐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은, 보훈부 장관이, 장관에게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월남전 참전, 월참에 감사를 하고 또 재감사까지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발표가 없어요. 결과 발표도 없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치나 결과, 이것을 조치하고 결과를 공개를 해주기를 촉구하는 그런 방송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험 불영을 발령을 했는데 원래 시행령은 옛날부터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난그 월참 내가 착각을 약간 해가지고 시행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령, 시행령, 보험불영, 뭐,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대통령령이나 보험불영이나 시행령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 시행령이 있더라고. 시행령을 좀 이따 내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고요. 그 시행령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시행령에 지금 매번 뭐, 35만 원에서 37만 원, 39만 원, 42만 원, 이제 또 내년에 가면 45만 원으로 또 고치겠죠. 이렇게. 매년 그걸 고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내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고치지 말고 이제는 고정적으로 최저 생계비라든지 또는 국제 수준이라든지 병장 월급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올려달라. 아주 고정시켜달라 하는 그걸 제가 그 아니면 대통령 선거 공약 두배 이상한 70만 원을 일단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지 42만 원, 45만 원, 47만 원, 49만 원 계속 올려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매년 그 보험 시행령을 고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거를 좀 촉구를 하는 그런 거 하고요. 세 번째는 대선 공약을 대통령이 70만 원 주겠다 했으면은 보훈부 장관이 그걸 어떻게 뒷받침을 해가지고 빨리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공약 사항을 보훈부 장관이 말이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는 그 보훈부 대통령이 말이죠. 보훈부 장관 질책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보훈부 장관, 너 빨리 7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검토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려라. 이렇게 안 해도 대선 공약에 들어있으면 자동적으로 올려 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입니다. 근데 전에 그 박민식인지 개민식인지 뭐 장관이 하나가 말이죠. 말로는 그냥 자기가 있는 동안 책임진다 해놓고 싹 도망가 버리고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같은 우리 부산 사람끼리 나도 좀 그런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국민들한테 또 거짓말 할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내가 우리 보훈부 장관한테 이세 가지를 빨리 진행을 해달라. 계속해서 이걸 미루고 빨리빨리 진행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그 박수천 회장이나 우리 그저팀 우리 척결위원회들하고 위원을 한번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고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거나 저기 형사 고발을 하거나 공무원이 말이죠 업무를 직무를 할걸안 하고 질질 끌고 이런 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도 할수 있고 우리는 우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수 있죠.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같으면 고발이지만은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우리 그 참전유공자법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전유공자법 6조를 내가 이야기를 말로만 했지 이제 전에도 몇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어저께 방송에 의해서 오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살림에 관한 법률 제6조 여기 이것도 말이에요. 우리 1조, 2조 뭐 이거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할게 많아요. 이게 우리의 정말 정의도 없고 이 목적도 없고 말이죠. 이게 정의도 개판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 참전유공자 여우 단체를 새로 싹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딴거 빼더라도 어차피 다른 건다 손대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제 오늘은 시행령에 대한 걸 검토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제2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 참전유공 65세부터 줬다고 65세는 안 줬어요. 참전유공 명예를 가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당 지급 대상자라고 한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과 같고 언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급한다 했으니 여기에 1.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보험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게 이제 상위군경 또는 여기 고엽제, 무공수훈, 고엽제 여기 어느 한 가지라도 받고 있으면 못 받는다는 게 이게 1항, 2항, 3항이에요. 1항, 2항, 3항을 이거를 삭제를 해버려야
우리가 그 병급이 허용되는 거, 병급 규제가 바로 1항, 2항, 3항이 병급 규제 조항입니다. 그이 3,000명의 수당은 3,000명의 지급 연령이 된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다음 3,000명의 수당 지급 연령이 지난 다른 이거 뭐 이런 얘기는 다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3,000명의 수당은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거 알아서 하면 되고 요거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을 치워야 병급이 규제가 철폐가 된 예, 병급 규제 철폐할 필요 없어요. 병급 규제 조항 삭제이란대. 1, 2, 3항 삭제. 병급 규제 조항 삭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에서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할 때요세개 조항을 삭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예, 상의를 받든 뭘 받든 간에 이 돈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고요. 이걸 삭제하고 나서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느냐? 유족 승계. 당사자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게 70%를 승계한다. 100% 승계해야지. 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70% 승계합니까? 이게 한 200만 원 되면 70%까지 가야 돼요. 150만 원만 돼도 70% 가야 돼요. 지금은 70%가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한 200만 원 된다 치고 70% 하면 요 그것만 하면은 유족 승계까지 이 국회 말이죠. 구작은 위원이 뭐 이런 것 저런 것뭐 법을 새로 개정한다고 새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막 올려놨는데 제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하는 관한 법률 개정을 해달라 합니다. 개정. 그러니까 우리 전우들이 말이죠. 구작은 위원 만나 가지고 제가 만든다면은 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개정해 주세요. 개정. 여기에 1항 요거 1, 2, 3항 삭제해 주고 여기에다 유족 승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 말고, 저기, 잠깐요. 시행령에 한번 가볼게요. 시행령에 가면은, 이제 제7조로 나오더라고. 이거는 6조가 아니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6조 1항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은 월 42만 원으로 한다. 이게 2004년부터 매년 이렇게 1월 7일, 2006년도 인상하고 2008년, 2년 하면 2010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인사,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제 10, 한 5, 13년도부터는 계속 매년 올랐어요. 15, 16, 10, 16, 17, 17하고 나서 18, 19안 올렸어요. 18, 19안 올리고 20, 21일,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올려서 이게 2만 원 올렸다, 빵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때 8만 원 올렸어. 최고로 많이 올렸어. 응? 한 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5만 원부터, 3만 원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42만 원, 이 15년이 다 됐는데, 2012년부터 14년, 응? 14, 12년 됐는데, 지금까지, 그전에는 법도 없었다가 법 하나 겨우 만드는 것이 이게 10년 만에 42만 원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참조하면 지급은 지급해 이래가지고 이거를 지급해 월 42만으로 한다 이러지 말고 시행령을 병장 봉급에 준한다 또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 준한다 이렇게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작은 의원이 말이죠. 아까 참조 6조 1항에 6조 1항은 그냥 요6 시행령은 요거를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만 올리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6조 2항 1항 2항은 1항 2항 3항은 삭제하고 거기다가 유족에게 승계한다 이렇게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법을 새로 뭐 통째로 특별법을 만든다 뭐 한다 이런 나 정말 그 월남조 3전자의 말이죠. 뭐 인재가 그렇게 없나 인간이 없는 건지 사람이 없는 건지 회장이 무식한 건지 뭐 그거 하나만 고치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이현주 의원부터 해서 옛날에 그냥 무슨 뭐 윤상현 의원까지 뭐 의원들 총동원해가지고
아, 10년 동안 계속 일이 헛바꿔만 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이게 수준이 그 수준이라서 그래. 제대로 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월참을 운영했다면 벌써 해결했을 문제야, 이거. 지금도 이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응? 찍어다 입에 발라줘도 모르잖아.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내가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도 몰라. 응?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정말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 놓고도 말이죠. 이, 보면 실버타운이니 말이죠. 무슨, 예? 뭐, 요양원이 아니고 실버타운이라고 그러고 하고 말이죠. 이 실버타운도 요양원 똑같은 거예요. 실버타운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돈도 엄청나게 들어. 이거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건데, 이 돈을 얼마나 수백억 거들라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응? 아주 그냥 논하려고. 요양원도 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뭐, 실버타운까지 한다고. 실버타운을 하려면 말이죠. 실버타운 전문 상담사. 이게 막, 아파트 한채 값이면 2, 3, 최하, 아무리 4억 있어야 실버타운 들어갑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노인복지, 주택보증금, 생활비, 프리실버 분양가, 모델하우스 방문이야. 대표자나 문의. 예? 실버타운 대표자나 이게 말이죠. 웬만한 고급 부자 아닌 사람은 실버타운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이 실버타운, 이제 뭐, 이제 월참에 회원은 뭐 공짜로 막 넣어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응? 이런 짓이나, 이런 데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응? 아,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참전 유공자법, 응? 6조 1항이라 말이죠. 지금 개정, 6조 1항 개정만 해달라면 돼.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필요 없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는 말이죠. 파월 한국군, 우리 파월 용사들만 별도로 보상금을 달라 할때 특별법이 필요한 거예요. 보상금을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보상을 달라. 이럴 때 이제 그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특별법이 필요한 거지. 딱한 조항만 넣으면 돼. 여러 조항도 필요. 보상금 10억 달라. 어? 1억 달라 하는 그 특별법 한 줄만 만드는 특별법이면 돼. 뭐, 무슨 뭐, 복잡하게 뭐, 진상조사하고 자시고 나볼 거다 필요 없어.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해? 어? 머리 나쁜 놈은 막 밤새도록 공부해도, 코피 터지게 공부해도, 그 다음에 시험에 가면 꼴찌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밤에 가, 내일 시험인데도 저녁에 술 한잔 땡기고 말이야. 일찍 잠자고 말이지. 아침에 가서 그냥, 책 한번 쭉 읽어보고 가서, 그냥 시험 치면 만점이야. 예? 돌머리가 말이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는. 이 돌머리들이 앉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한심한 족속들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능력이 없으면 빨리, 물러나든지 해야 돼. 능력을 없는 놈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도둑질 할 국리, 돈, 빙땅 칠 국리 말이야. 뭐, 왕노릇 하고 뭐, 똥폼 잡고 말이야. 뭐, 사령관이 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말이죠. 예? 완전히 지금 개망신 당하고 말 수준이, 응? 우리 이제 대통령이나 말이죠. 장관들이나 그 보훈부 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볼때 월참은 말이지. 사람 취급도 안 해. 응? 월참이 얼마나 위대한, 참전 용사들인데. 그개 같은 놈이 예를 들어서 뭐, 리더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개가 되는 거야. 대통령 같은 사람이 리더를 하면 똑같이 대통령이 되는 거요. 리더 한 사람이 말이지. 우리 전우들을 대통령 만드느냐, 양아치 만드느냐 하는 결정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그렇게 함부로 뽑아가지고 온 대의원들, 우리 전우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